네, 저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고법의 전승 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천입니다. 이게 얘기하면은 북병창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 우리 동료 선후배 명고수님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소리도 하면서 그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늘려갔으면 어떨까. 이런 그 바람으로 제가 이번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수는 항상 그 창자에 오른쪽에 앉아서 그것도 반만 보이지요. 제가 소리를 하면서 직접 북을 치는 천하의가 태평하면 무대 공연으로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이번에 제가 처음이 아닌가. 네, 저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고법의 전승 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천입니다. 이게 얘기하면은 북병창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 우리 동료 선후배 명고수님들이 이제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소리도 하면서 그 거기에 딱 들어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늘려갔으면 어떨까. 이런 그 바람으로 제가 이번에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수는 항상 그 창자에 오른쪽에 앉아서 그것도 반만 보이지요. 제가 소리를 하면서 직접 북을 치는 천하의가 태평하면 무대 공연으로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이번에 제가 처음이 아닌가.